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40, 50대 중년 여성은 폐경을 전후로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갱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갱년기 증상이 생기더라도 바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경과 갱년기로 인해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려 30여 가지의 이상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심각하죠? 맞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그 조기 폐경을 겪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20, 30대 여성들도 폐경과 갱년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여성의학과 김송백 교수와 함께 폐경과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이유 없는 우울증이 계속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원인과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방부인과 전문의 김송백 교수와 함께 폐경과 갱년기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학적으로 폐경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폐경은 기본적으로 월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의 폐경은 여성이 난소 기능의 정지로 인해서 난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어서 영구적으로 월경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의 유무에 따라서 자연폐경과 유도폐경이 있습니다. 자연폐경은 노화 과정의 하나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월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본인이 폐경이 됐다고 인지하게 되면서 폐경이 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도폐경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외부의 원인이나 양측 난소적 수술을 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제거가 되어서 폐경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 폐경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국 여성의 네. 그 평균적으로 폐경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제 7차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자연 폐경 평균 연령은 만 49.9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이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2022년에 86.6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적으로 폐경 이후에 37년 정도의 시간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인생의 반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와 비슷한 기간을 폐경 상태로 살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폐경과 갱년기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요? 갱년기는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를 거쳐서 폐경 이행기, 폐경에 이른 시기를 말합니다. 이 폐경 이행기는 가임기의 여성이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배란 주기를 시행하다가 이 규칙적인 배란이 틀어지게 되면서 불규칙해지고 월경 주기에 변화가 생기고 월경을 60일 이상 하지 않게 되는 무월경을 겪게 되면서 두 번 이상 월경 주기를 건너뛰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하고요. 폐경 이행기는 마지막 월경이 끝나면 동시에 종료가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월경 이후는 폐경 후기, 즉 폐경 이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6세 정도의 연령에 폐경 이행기가 시작이 되고요. 2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평균 약 5년 동안 폐경 이행기를 겪게 됩니다. 폐경 이행기에서 약 1년 정도, 폐경 이후 1년 정도의 기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난소 기능의 저하와 이에 따른 여성 호르몬 결핍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경 이행기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 같은 걸 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상은 월경 주기 변화입니다. 월경 주기 변화 등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폐경 이행기를 알 수 있는데요.
난소가 노화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월경 주기가 짧아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난소 기능이 약해졌는데 월경 기능이 짧아지는 것은 이 노화로 난소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은 내하 수체에서 난소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난포의 성장이 촉진되어서 월경의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경 몇 년 전부터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월경 주기가 점차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월경 주기가 갑자기 짧아졌다가 이후에 월경 주기가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휘발월경, 무월경으로 가게 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은 이 폐경 이행기 시기부터 안면홍조나 발한 같은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정도는 50%에 이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갱년기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갱년기 장애 및 폐경기 후 증후군을 그 발생 시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폐경 전후에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혈관 운동 증상, 근골격계 증상, 그리고 정신, 심리 증상이 발생합니다. 중기 증상은 폐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저히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콜라겐 소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의 위축 증상, 그리고 비뇨생식기의 위축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갱년기 초기 증상이 계속되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후기 증상은 초기와 중기에 현저했던 폐경 증상들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아있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성 후유증으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인지능력 저하나 치매 같은 질환들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갱년기 증상 모든 여성들이 다 겪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요? 폐경과 관련된 증상들의 유병률은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게 보고됩니다. 대한폐경학회에서 자연적으로 폐경된 여성들 7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약 89%의 여성이 폐경의 증상이 있거나 폐경의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89%면 뭐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갱년기까지는 어떻게 저렇게 버티다가 폐경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것도 봤거든요. 이 폐경 이후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런 폐경기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열성홍조가 61% 정도로 가장 많이 겪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망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근육통 및 관절통, 발한, 땀나는 거죠. 피부 건조감, 우울감, 그리고 불면증, 요로 증상, 그다음 성교통 등의 증상 등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빈도가 높은 것들은 모두 갱년기 초기에 발생하는 급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면홍조 등의 혈관 운동 증상이 있는 여성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이로 인해서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갱년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갱년기 장애 진단은 45세 이상의 여성이 갱년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 등의 특별한 검사 없이 갱년기와 폐경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르몬 요법을 실시한 여성의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급성 증상인 혈관 운동 증상과 불규칙한 월경 양상을 보이는 경우나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여성이 월경을 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자궁이 없는 여성이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갱년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이 의심이 된다거나 자궁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또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경 진단을 위한 호르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중 난포자극 호르몬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40mU/ml 이상이면 폐경으로 진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간단한 갱년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간단하면서도 여성 스스로 자가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쿠프만 지수를 이용한 설문평가가 있습니다. 이 쿠프만 지수를 이용한 설문평가에는 안면홍조, 발한,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통과 근육통, 그리고 두통, 가슴 두근거림, 질건조감 등의 11가지의 갱년기 대표 증상을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없으면 0점, 증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하면 3점의 4단계로 나누어서 점수화하면서요. 안면홍조는 4배의 가중치를 두고요. 발한, 불면증, 신경과민 내지는 신경증은 약 2배의 가중치를 두고 나머지는 1점의 가중치를 주어서 총 51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합계 총 점수가 35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5점 사이에는 중등도의 갱년기 장애, 그리고 15에서 20점은 경미한 갱년기 장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 때 여성분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졌다가 또 괜찮아지고 또다시 더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서양의학적으로 혈관 운동 증상 등의 초기 갱년기 증상은 그 원인이 체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와 후기 증상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결핍 상태 때문에 유발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폐경으로 인한 여성의 생식 능력의 감퇴가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신장 기운이 약해져서 생식 능력이 점차 상실되고 장부 기능이 점차 약해져서 신체의 음양 평형이 깨지는 것을 기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소 기능의 저하 외에도 여성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여성의 성격에 따른 정신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신장 기운의 허약 외에도 간의 기운의 이상, 심장 기운의 이상, 어혈 등이 갱년기 장애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 이런 갱년기 장애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의학적 치료에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른 변증을 시행해서 신체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한약을 투여합니다. 그 외에도 침치료, 뜸치료, 약침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반적인 한의학적 치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에 침치료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갱년기 증상의 침치료에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대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치료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한 결과 대개 침치료에 의해서 안면홍조 및 기타 동반된 신체 장애 증상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선 효과가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유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갱년기 및 폐경후 안면홍조 증상에 침치료가 일상적인 관리와 가짜침 치료에 비해서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환자의 요실금과 빈뇨, 그리고 과민성 방광 등의 증상에도 침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전기자극을 주는 전침치료도 또한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권고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 침치료와 함께 또 한의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뜸치료 아니겠어요? 뜸치료는 어떤가요?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서 보면 이제 갱년기 장애 및 폐경기 후 증후군에 뜸치료를 갖다가 유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 치료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폐경기 및 폐경기 후 여성의 안면홍조에 그 빈도 및 그 심한 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침치료와 마찬가지로 갱년기 환자의 요실금, 빈뇨, 과민성 방광 등의 증상 치료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뜸치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침은 어떤가요? 네. 약침 치료는 환자의 체질 및 질병 상태들을 변증해서
특정 한약에서 추출 정제한 약물을 경혈과 척표 반응점에 주입해서 치매 효과와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갱년기 안면홍조에 동반된 상혈감의 치료에는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경혈에 열을 내리는 한약을 주입하여서 상체로 올라가는 열을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동시에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의 약화로 인한 장부 기능의 부조화가 기본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약물을 상응한 혈자리에 주입하여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것은 강화하고 이와 동반된 부조화로 인한 열을 내리는 치료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갱년기 안면홍조 여성을 대상으로 자극 추출물을 경혈에 주입한 결과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면홍조 외에도 약침을 이용하여 갱년기 여성의 관절 통증 그리고 복부 비만 등에 약침을 활용해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들이 보고됐습니다.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약침을 갱년기 장애 및 폐경기 후 증후군후 치료에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되고 있는 약침은 보편적인 갱년기 증상의 치료에 자거 약침, 그리고 안면홍조의 치료에 자거 약침과 황련해독탕 약침, 그리고 배뇨장애의 자거 약침, 그리고 생식기 위축 증상의 자거 약침, 녹용약침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침, 뜸, 약침까지 알아봤는데요. 그것도 갱년기 장애 치료에 좋은 한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한약은 갱년기 초기 증상, 중기 증상, 후기 증상 각각의 환자의 몸 상태와 증상의 한의학적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증상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 권고되는 처방은 있습니다.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의 치료에 환자의 증상에 따른 변증과 체질에 따라서 소요산류, 귀비탕류, 육미지황탕류, 자음강화탕류, 인삼양혈탕류, 청심연자운류 및 기타 약물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환자의 본인의 몸 상태에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투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약 중 일부는 에스트로겐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갖다가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보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 에스트로겐이 뭐 한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식물 에스트로겐은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화합물입니다. 성분 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항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함유한 한약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인삼, 황기, 오미자, 석류, 갈근, 복분자, 음양과, 텍사, 단삼 등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식물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재들인데 조금 전에 열거해 주신 건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으로 그 식물 에스트로겐 뭐 섭취할 수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식물 에스트로겐 활성을 나타내는 인간의 물질 중에 인간의 이제 음식물에서 가장 주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대개 이제 페놀류 식물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이 페놀 식물 에스트로겐에는 크게 이제 이소플라본, 리그난, 코메스탄 등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주로 이 콩과식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두 같은 콩과식물에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두식품, 그러니까 간장, 된장, 그리고 두부 같은 대두를 이용해 만들어진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난은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이나 마늘, 양파 같은 채소류, 그리고 씨앗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메스탄은 콩나물과 클로버잎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통한 이제 식물 에스트로겐의 섭취는 이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콩의 섭취가 많아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두부나 된장 등 콩을 이용한 음식 섭취를 이용해서 대개 20에서 150mg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식물 에스트로겐을 많이 섭취해주면 갱년기 여성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나요? 식물 에스트로겐을 많이 섭취하는 동양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서양 여성에 비해서 갱년기 급성 증상을 덜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물 에스트로겐을 섭취한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제제를 섭취한 것과 비슷한 작용이 질 세포에 나타나며 암면 농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및 콩류에 함유된 식물 에스트로겐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 에스트로겐 섭취가 골 감소를 줄여주면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경 여성에서 식물 에스트로겐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서 지질 대사를 개선시키고 동맥경화증에 좋은 영향을 주는 등 심혈관계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갱년기 증후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생활 습관 같은 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및 폐경 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평소에 가벼운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 요가 등의 운동이 권유됩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콩 및 두부, 두유 등의 콩류의 식품의 섭취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의 완화를 위해서 알코올 섭취나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체중 혹은 비만한 여성의 경우는 안면 홍조의 완화를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폐경은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 폐경입니다. 생리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젊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갱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폐경은 뭐 여성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만큼 내 몸을 잘 돌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부인과 전문의 김송백 교수와 함께 폐경과 또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폐경과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그 밖의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